도장을 찍어서 한 나라의 통치권을 스스로 넘긴다는 것은 보도 듣도 못한 일이었으나 조선의 대신들은 국권을 포기하는 문서에 직함을 쓰고 도장을 찍었다. 도장의 힘은 작동되고 있었으나 조약 체결을 공포한 후 분노하는 조선 민심의 폭발을 이또는 예상하지 못했다. 지체 높은 사대부들이 비통한 글을 남기고 잇따라 자결했다. 그들은 독약을 마셨고 물에 뛰어들었다. 500년을 지탱해온 나라의 관리와 식자 몇 명이 치욕을 못 견디어 자결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이 또는 조선 사대부들의 자결이 아닌 무지렁이 백성들의 저항에 경악했다. 왕권이 이미 무너지고 사대부들이 국권을 넘겼는데도 조선의 몇몇 촌촌에서 백성들은 일어서고 또 일어섰다. 안녕하세요. 친절한 책 라디오의 책쌤입니다. 책을 통한 여행을 권하는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김훈의 신작 소설 하얼빈입니다. 소설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순간과 그 전후의 짧은 나날에 초점을 맞추어 안중근과 이토가 각각 하얼빈으로 향하는 행로를 따라갑니다. 나는 안중근의 대의보다도 실탄 7발과 여비 100루블을 지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하얼빈으로 향하는 그의 가난과 청춘과 그의 살아있는 몸에 관하여 말하려 했다. 작가의 말의 일부인데요. 작가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안중근을 만나러 저 책쌤과 함께 책여행을 떠나볼까요? 안중근은 이또의 육신에 목숨이 붙어서 작동하고 있는 사태를 견딜 수 없어하는 자신의 마음을 견디기 힘들었다. 이또의 목숨을 죽여서 없앤다기보다는 이또가 살아서 이 세상을 휘젓고 돌아다니지 않도록 이또의 존재를 소거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바라고 안중근은 생각했다. 그렇다기보다도 이또가 애초에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이또의 한 생애의 자취를 모두 소급해서 무화시키는 쪽이지 싶기도 했는데 그 지우기가 결국 이또의 목숨을 제거하는 일이 되는 것인지는 생각하기가 머뭇거려졌다. 이또를 죽여야 한다면 그 죽임의 목적은 살에 있지 않고 이또의 작동을 멈추게 하려는 까닭을 말하려는 것에 있는데 살아지 않고 말을 한다면 세상은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이고 세상에 들리게 말을 하려면 살아고 나서 말하는 수밖에 없을 터인데 말은 혼자서 주절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고 알아들으라고 하는 것일진데 그렇게 살아고 나서 말했다 해서 말하려는 바가 이또의 세상에 들릴 것인지는 알기가 어려웠다. 우덕순이 잠시 말을 멈추고 안중근이 그린 지도에서 하얼빈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대륙의 철도가 모두 하얼빈으로 모이는구나. 조선반도의 철도도 압록강을 건너서 하얼빈으로 이어진다. 이토는 철도를 좋아한다는데 하얼빈역 철길은 총맞기 좋은 자리다. 나도 철도를 좋아한다. 쏘기도 좋은 자리다. 어둠 속에서 둘이 다시 마주보며 소리 없이 웃었다. 웃음은 짧게 스치고 지나갔다. 열차는 여러 터널과 철교를 쿵쾅거리며 지나갔다. 눈 쌓인 먼 산이 다가왔고 검은 산이 지나갔다. 안중근은 차창 밖으로 멀리 휘어지는 철길을 바라보았다. 햇빛을 튕겨내는 쇠붙이가 비린내를 풍기는 듯했다. 대륙이 끝나는 자리까지 철도는 뻗어 있었고
철도를 따라서 세상은 쫓고 쫓기며 부딪히고 있었다. 러시아 군인들 사이로 두 걸음 정도의 틈이 벌어지고 그 사이로 이토가 보였다. 이토는 조준선 위에 올라와 있었다. 오른손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가 방화쇠를 직후방으로 당겼다. 손가락은 저절로 움직였다. 총의 반동을 소나기로 제어하면서 다시 쏘고 또 쏠 때 안중근은 이또의 몸에 확실히 박히는 실탄의 추진력을 느꼈다. 가늠새 너머에서 비틀거리며 쓰러지는 이또의 모습이 꿈속처럼 보였다. 하얼빈역은 적막했다. 탄창에 네 발이 남았을 때 안중근은 적막에서 깨어났다. 나는 이또를 본 적이 없다. 저것이 이또가 아닐 수도 있다. 안중근은 다시 조준했다. 안중근은 고요히 집중했다. 손바닥에 총의 반동이 가득 찰 때 안중근은 총알이 총끌을 떠난 것을 알았다. 이또 주변에 서 있던 일본인 세 명이 비틀거리며 쓰러졌다. 러시아 헌병들이 안중근을 몸으로 덮쳤다. 안중근은 외쳤다. 고래야 후라! 안중근은 재판관, 검찰관, 서기, 속기사들을 차례로 응시했다. 여기까지 오기는 왔구나. 여기서부터는 말을 붙일 수 없는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해야 하는구나. 여기서부터 다시 가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안중근은 몸속에서 버둥거리는 말들을 느꼈다. 말들은 탄창 속으로 들어가서 발사되기를 기다리는 듯 하다가 총 밖으로 나와서 긴 대열을 이루며 출렁거렸다. 말은 총을 끌고 가려 했고 총은 말을 뿌리치려 했는데 안중근은 마음속에서 말과 총이 끌어안고 오는 환영을 보았다. 법정에서 사형장까지는 멀지 않았으나 말을 거느리고 거기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었다. 만화배는 난중근에게 물었다. 어디를 겨누었는가? 심장을 겨누었다. 거리는 10보 정도였다. 이또공의 수행원에게도 쏘았는가? 누가 이또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또의 오른쪽으로도 쏘았고 그 다음에 왼쪽으로 쏘았다. 성공하면 자살할 생각이었는가? 아니다. 한국의 독립과 동양 평화를 위해서는 단지 이또를 죽이는 것만으로는 죽을 수 없다. 그런 원대한 계획이 있었다면 범행 후 체포당하지 않으려 했을 텐데 도주할 계획을 세웠는가? 아니다. 나쁜 일을 한 것이 아니므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 질문이 답변을 누르지 못했다. 질문과 답변이 부딪혀서 부서졌고 사건의 내용을 일정한 방향으로 엮어나가지 못했다. 답변이 질문 위에 올라탈 기세였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힘주어 말했다. 진술은 유불리를 떠나 있었다. 한국 청년 안중근은 그 시대 전체에 대세를 이루었던 세계사적 규모의 폭력과 야만성에 홀로 맞서 있었다. 그의 대의는 동양 평화였고 그가 확보한 물리력은 권총 한자루였다. 안중근의 빛나는 청춘을 소설로 쓰는 것이 작가의 청춘 시절부터의 소망이었고 틈틈이 자료와 기록들을 찾아보았지만 안중근의 짧은 생애가 뿜어내는 에너지를 감당할 엄두가 나지 않아 잊어버리려고 애쓰며 세월을 보냈다는 작가. 오랜 시간 작가의 마음속에 깊게 자리하고 있던 청년 안중근의 이야기가 하얼빈에서 뜨겁게 안타깝게 속끝임을 느꼈습니다. 역사적 맥락 속 하나의 사건으로서가 아니라
안중근이라는 한 개인이 맞선 세계가 입체적이고 적나라하게 전해졌습니다. 올곧은 그의 뜻이 조마조마하면서도 당당하여 좋았고 말 붙일 수 없는 세상을 향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야 함을 알고 나아가는 안중근이 안쓰럽고 그런 그를 옹호하지 못하는 조국의 모습에 불구덩이가 치솟는 듯 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자꾸 그가 맴돕니다. 친절한 책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도 저와의 책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